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특별 1일 매니저 김태환 군과 함께합니다. 28년 동안도 가장 친한 친구고요.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같은 대학을 다녔습니다. 저는 지금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인생 첫 강연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광주 오랜만에 오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다. 왜 내 기억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온 기억이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크고 나서 이게 그렇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고 이게 아마 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 올 일이 없었던 것 같아. 박진우 그리고 매니저가 네. 네 매니저 김태양이요. 네. 사칭 뭔데? 너 이쪽 바닥에서 큰일 난다. 난 아니야. 이거 매니저였는데 잘못 써졌네. 와. 아니, 엄청 크다. 공항인데 여기. CFG 스케일인데. CFG 스케일이라는 거는 내가 넣은 프롬프트를 얼마나 및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강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시청자의 수나 구독자 수에 할 수가 있었고요. 롱폼은요 정말 잘 만든다는 세션 1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행 유튜버로 많은 활동 중이신 박진우 유튜버님의 여행 유튜버와 공공 쇼폼의 콜라보 강연 듣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박진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예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그런 컨텐츠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8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입니다. 제가 그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3년 전에 그때 이제 제가 조금 무명해서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에 주식 방송을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5일 만에 이제 5천만 원을 잃고 3개월 동안 슬픔에 잠겨 있다가 아, 뭘 할까? 내 인생 어떻게 돌려놔야 될까? 하다가 그냥 무작정 우크라이나로 떠나자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인중에 땀 개 많이 나왔어요. 코로나가 되게 심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33개국을 다니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제 유튜브를 좀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저는 유튜브를 롱폼을 하루에 한 개씩 올렸고, 이제 쇼츠를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올리면서 인지도를 좀 쌓았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2022년, 2023년에 아프리카 TV 여행 부문 대상을 받았고, 구독자 3년 좀 안 돼서 80만 명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총 조회수가 5억 6,500만.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또 유명하신 여행 유튜버들 중에서는 제가 지금 조회수로만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 좀 받고 갈까요? 요즘 여행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행 유튜브로 성공하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게,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젊은 친구들이 여행 유튜브를 시도를 하고 있지만 무너지고 있는 게, 이게 유튜브를 개설을 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날 때까지 좀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유튜브로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가서 숨만 쉬어도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행기, 거기 생활비라든지,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또 여행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아무나 하지 못한다라는 점, 그게 좀 힘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행 가기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많이 모이기도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해외에 나가서 구독자분들의 어떤 그런 대리만족?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시켜드리다 보니까 그때 좀 인지도가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좀 늘릴 수 있냐? 어떻게 하면은 조회수를 많이 늘릴 수 있냐? 근데 사실 이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신경을 썼던 어떤 컨텐츠가 조회수가 안 나올 경우가 있었고, 아 이건 그냥 올리자 했던 게 대박이 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든지 올리고 보자. 뭐가 터질지 모른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렸던 영상이 제 쇼츠 중 1위가 있습니다. 1347만 뷰가 있거든요. 제가 우크라이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손님이 너에게 관심이 있다,
뭐 이렇게 좀 합석을 해도 되냐? 네네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그 합석하는 그 짧은 영상이 제 영상 중에 1위입니다. Yeah, sure. 당신은 내 손님의 관심을 끌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에서 제가 이제 인종차별을 처음으로 당했습니다. 이제 와서 인종차별을 하더라고요. 어린 친구가 제목을 한국 사람이 보면 2초 만에 화가 나는 영상 이렇게 이제 제목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또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요. 직장정 명명. No, it's not good. 실제 좋아하면 그냥 이렇게 썼었는데 No, not good 하고 나도 이렇게 쳐다봤잖아. 이러다가 다 골맞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터질지 몰라요.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역주행한 영상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것도 올리고 보니까 나중에 또 터져서 그게 또 조회수가 굉장히 또 많아지더라고요. 결론은 어떻게 해야 구독자가 늘고 어떻게 해야 조회수가 느는지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사람들이 좀 원하는 거, 이런 니즈를 좀 잘 파악해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답인 것 같고, 그렇게 꾸준히 했을 때 선택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이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준비가 돼 있으면 좀 선택을 받는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유명인들과의 어떤 그런 콜라보인데 제가 유명인들과 콜라보를 하고 싶어도 유명인들이 저와 안 해주면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도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좀 강해져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전에 이제 해외여행을 일단은 잠깐 중단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회수가 막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저는 다시 3년 전에 어떤 그런 다짐했던 그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고 다시 계속 꾸준히 하면은 언젠가는 또 선택을 받을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그 리얼 버라이어티 웹 예능을 이제 좀 제작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무겁지 않고 좀 라이트하게 그냥 하루의 어떤 그런 끝에 낙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방홍보 유튜브 채널 소방관삼촌을 운영하고 있는 소방관 슬릭백이나 아니면 세계로고 소방관삼촌이라는 영상으로 알려져 있는 나경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강연하셨나요? 이제 이따가 1시 20분에. 아, 1시 네. 진짜 소방관. 네. 회사에서 저분한테 소방교육 받았다고. 아, 그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아, 네. 교수님, 저 혹시 인사 한 번만. 아, 네네네. 아, 교수님 너무 미녀. 네네. 안녕하세요. 김포대학교 원보라 교수님입니다. 아, 네. 미인 교수님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예예예. 저희 사진 한 번만. 그럼요, 그럼요. 네. 어제 연결. 제발 부탁드릴게요. 같이 교수님이. 셀카 사진 찍으면 안 돼요? 네. 제발요. 교수님이 지금 징징대고 있습니다.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네네. 네. 뭐라고 치면 돼요? 인형이요. 아니, 인형이? 나는 강의할 때 그 느낌이 너무 좀 이 모습이 진짜네. 아, 맞아요. 아, 근데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까 근데 맨날 아까 선생님한테 혼나요. 제발 이렇게 하라고. 강의할 때 너무 딱딱해가지고 나는. 자, 여러분. 김포대학교 교수입니다. 아, 근데 보라가 내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이야. 내가? 나 하나 줘봐. 옛날에 여러분 아프리카 했는데 오버워치 방송에서 그때 3,000명 봤대요. 되게 많이 봤었어 그때가. 내가 또 최연소 그 교수 그거 해가지고 그때 기사가 3만 개 났대.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빠. 여러분 오늘 그 2024 비어페스트 광주입니다. 아, 맥주 결제하려면 또 성인 인증을 또 해야 되는구나. 일단 이렇게 있고요. 오, 잠깐만! DJ 누나가 있는데? 눈날개 튀김도 팔고요. 건강대 글로벌 외식 조리 제빵 꽉! 간짠 마들렌 칠리 미트 감자 튀김도 팔고 있네요. 아, 요거예요? 네네. 아, 요거. 예, 예, 예. 돌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학생들이 만든 거니까. 아, 학생들이 만들었다? 그럼요.
후후. 이거 하나 드시고 이것도 드시고 많이 안 갈아줘도 돼요. 하나씩만 갈아줘도. 선배님이 너무 잘하시네요.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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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커플 커플인가요? 아 예. 아 커플 커플 보기 너무 좋아. 커플 커플 왔어. 우리 또 광주 남자 맞습니까? 부산 남자입니다. 아 부산 남자입니까? 예. 부산 남자가 여기 왜 왔습니까? 놀러 왔어요. 아 그럼 다 여기 부산이에요? 아니요. 순천, 순천, 강원. 아 광주요. 아 반갑습니다. 네. 여행 가고. 네 맞습니다. 친구 열심히 잘생겼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좋은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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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 야 누가 이러는 거야? 감사합니다. 선물 나눠드려요. 선물. 아, 안녕하세요. 네. 야, 같이 있어, 너 그냥. 아, 빨리 같이 있어. 아, 여기 따라다닐게, 그냥. 아니, 원보라랑 같이 있으라고. 어, 보라 오늘. 보라 방송에 나가. 보라야, 태양이랑 같이 놀아. 놀아. 태양이랑 같이 일단 놀아. 같이 방송. 아, 태양이 여러분 오늘 쉬는 날이야. 나 때문에 휴가 냈어. 그래서 태양이 3일 휴가인데 제가 될 것도 아니겠습니다. 저 오늘 1일 직원으로서 이 한몸 불사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실장님이시고 자기소개 혹시 한번 그냥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관광공사에서 기획재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병국이라 합니다. 저희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지금 뭐 기어페스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주시고 많이 또 우리 진우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허싱단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있으면 또 불러주십시오. 실장님. 진우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광주 여성분이신가요 혹시? 저도 광주 사람입니다. 광주 여자가 이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뻐요. 제 친구가 예뻐요. 친구가 더 예뻐요? 저 그러면은 저 한 10분만 조금만 앉아있다가도 됩니까 혹시? 혹시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본 경험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자 인사 한 번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엽다. 이쁘시다. 광주 여자 이쁘다. 아 좋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저 37, 38입니다. 맞죠? 얼굴이 뭐가 많나? 삐끼삐끼 나온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실례지만? 아, 그냥 생인입니다. 생인치고는 너무 지금 회식이 좋으신데요. 아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저는 지금 회사 다니고. 아 회사원이시구나. 뭐 퇴근하고 지금 오신 건가요 이제? 오늘 쉬는 날이어서. 아 그리고 그런 말 좀 하셨습니다. 친구가 되게 예쁘다. 저는 여자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아. 친구가 예쁘다 해가지고 진짜 친구가 예쁘죠.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예뻐요. 아 진짜 예뻐요? 본인보다? 어, 결이 좀 다르다. 아 결이 좀 다르다. 본인은 어떤 결이죠? 인정합니다. 귀여운 느낌 인정하겠어요. 예. 네. 봐봐 인정하잖아. 인정. 친구는 어떤 느낌이죠? 결이? 친구는 청순해요. 아. 키가 어떻게 되세요? 친구는요? 아, 168이야, 친구가? 아, 친구 혹시 뭐 얼마나 걸리니? 뽕이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의 패션으로 본인은 좀 귀여운 스타일이고, 친구는 청순한 스타일이다. 아, 너든요. 아, 너든요 같은 스타일이다. 알겠습니다. 친구 둘이 온 거 보니까 남자친구는 다 각자 없습니까? 아, 남자친구가 왜 없습니까? 에헤이 떨어져야지. 절교하세요. 아 날 수가 있어요? 아 본인은 없습니까? 아 본인은 없구나. 아, 어떤 남자 친구 만나고 싶으세요? 다정하고 띠끄고 아 센스있는 사람. 아 어떤 센스죠? 유머인가요? 아니면 옷인가요? 어떤 센스죠? 태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체험해봤는데 어떠세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 혹시 섭섭한 거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한번 먹어보라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하십니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꼭다리만 하나 혹시? 예예예. 예, 예. 아,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이제 어깨 춤으로. 아, 오, 태양이 보고. 오. 네. 아니야, 태양아. 저 누나가 니한테 관심 있어. 진짜로. 방금 니 봤지? 네. 왜 저러세요? 진짜로 나 믿어봐. 나 믿고 가봐, 믿어. 스텝이 홍 잘하네 했겠지. 추운데.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섹시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는 유튜버 박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 이곳까지 오신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셨죠? 아, 저 원래 광주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컨퍼런스 강연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참여하면서 아, 여기 지금 맥주 축제까지. 네. 잘 들어! 아, 다시 갈게요. 광주 이거밖에 안 됩니까? 아니죠.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잘 들어! 이 촬영을 또 해주시라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광주 데이키즈 공개하고 저 잘했어요? 아, 저 잘했어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컨퍼런스 강연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되고 인맥도 늘어났고요. 예, 광주 시장님과 또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었고요. 광주 구독자 선배님들도 많이 뵙고 그 다음에 또 맥주 축제도 그 다음에 또 먼데이 키즈 선배님도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